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삼성증권의 3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제 블랙록은 지난달에 삼성증권의 주식 약 46만여 주를 추가로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수로 블랙록은 삼성증권의 지분 약 5% 이상을 확보하면서 3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삼성증권의 관계자는 사모펀드 등 리스크 이슈에서 삼성증권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라면서 부동산 PF 관련해서도 안정성이 높은 우량물건 위주의 영업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업계 최상위권의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또 수익 창출력을 보유한 회사라고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필이 됐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삼성증권은 4%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배당 성향도 지속적으로 35% 이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주요국의 증시 침체, 또 고금리의 환경에 따른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전년 대비 상향한 바도 있습니다. 블랙록의 지분 확보 소식과 함께 삼성증권의 소식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요. 선박 엔진 제조사인 HSD 엔진이 카타르 가스 운송회사 그리고 영국 운송회사와 엔진 부품과 장비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25척과 또 신대의 선박 엔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품과 서비스 계약인데요. 계약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약 15%의 규모이기도 한데요. HSD 엔진은 이번 계약으로 이들 기업에게 약 5년간 예비 부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로써 선박 엔진의 운전 수명을 개선할 수 있고요. 또 선박 운영의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SD 엔진의 사장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선박 엔진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라면서 앞으로 더 활발한 수주 활동과 정비와 부품 공급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HSD 엔진의 이 같은 소식들도 역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케미칼이 경북 포항에 있는 소성 내화물 공장을 자동화했습니다. 어제 포스코 케미칼은 포항시 남구에 있는 소성 내화물 공장에서 공장 합리화 준공식을 열었는데요. 소성 내화물은 고온에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온으로 가공한 벽돌 형태의 물체로 보통 철강 회사나 시멘트 회사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해 3월부터 300억 원을 들여서 소성 내화물 공장의 혼합과 소성 공장 설비를 자동화했는데요. 자동화 설비의 도입으로 공장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원가는 10%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화물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김준현 사장은 자체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의 도입으로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힌 포스코 케미칼의 소식도 역시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상처 연고인 마데카솔로 유명한 기업이 동국제약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6,600억 원대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영업이익은 700억 원대로 전년과 비교하면 15%가량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반 의약품과 해외, 헬스케어 등 전 사업부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의 부분이 위드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든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 수출 부문에서는 전립선 암 등에 사용되는 항암제의 매출이 중남미, 멕시코와 페루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고요. 또 게다가 중동 지역에서는 전신 마취제와 주름 개선 필러 등 기존의 주요 수출품들이 큰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전 분야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동국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술이었습니다.